그래? 요즘에 이런 일 없어? 그거 한번 팩트체크 해보지 뭐. 검색만 하면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의외로 공개된 정보가 너무 많아. 내가 소개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SBS 이경원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SBS 팩트체크 코너 사실은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시작하게 된 이유는 시키니까 하는 거죠. 사실은 팀이 전수 분석한 민주화 이후 정부... 이게 팩트체크 하면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기자들은 뭔가 좀 약간 되게 세밀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이걸로 팩트체크 하는구나 라고 싶지만 사실 저희 곳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포털사이트예요. 의외로 공개된 정보가 너무 많아요. 팩트체크 사실은 오늘은 드라마 DP 현실인가 과장인가 살펴보겠습니다. 한참 이제 DP라는 그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잖아요. 국방부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거는 너무 옛날 일이다. 요즘에 이런 일 없다. 그래? 요즘에 이런 일 없어? 그럼 그거 한번 팩트체크 해보지 뭐. 군사법원에 들어가서 판결문을 보면 한 2년치 정도 검색기간 설정해서 가혹행위를 검색어에 넣는 거예요. 그럼 쭉 읽어보면 그 판결문에 그대로 다 있어요. 대선 토론회가 있었던 기간이었어요. 이슈 중에 하나가 사드 문제였어요.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추가 사드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분이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사실은 둘 중 하나겠죠. 확인을 해보니까 외신의 인터뷰를 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라고 한 그런 기사가 있어서 그 기사를 쓴 기자한테 메일을 보냈죠. 메일을 보내서 그런 말 한 적 있냐 그랬더니 그때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토론회 끝나자마자 메일을 보냈어요. 나한텐 새벽이지만 그 사람한텐 한창 때겠구나. 시간의 수당 신청했어야 돼. 누구는 도쿄가 방사능에서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후쿠시마 방사능 팩트체크 보도를 시작했어요. 일본까지 가서 방사선 양을 직접 측정을 해보고 국내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뉴스나 주장들 이런 것들과 맞춰보니까 확실히 사실과 다른 부분들도 있고 현장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을 때는 직접 현장에 가서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게 팩트체커에겐 매우 중요한 자질이 아닌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코로나 팩트체크예요. 새로운 바이러스예요. 누구냐 너? 관련된 연구가 아예 전무했고 이 전문가들도 사실 조금씩 말에다 다르기도 해요. 선행 연구도 없이 팩트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팩트체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워낙에 허위 정보가 많은 거죠. 저희가 한 10명 정도의 풀을 만들어요. 감염의학 전문가, 수의학 전문가, 약학 전문가, 가정의학 전문가 이렇게 전문가별로 많이 놔둔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다 물어서 거기서 공통된 부분만 뽑아내서 취재를 하는 거죠. 최대한 신중하게 최대한 완전함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제 이런 식의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딜 가나 제일 강조하는 게 있어요. 원문을 꼭 확인하라는 거.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혹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구글에서도 금방 검색만 하면 통계청 자료 금방 구할 수 있어요. 가장 좀 뿌듯했던... 뿌듯했던 팩트체크요? 저도 사람인지라 상 받은 팩트체크가 제일 뿌듯해요. 반성문? 제대로 사실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지나친 적도 많은 것 같아요. 과거를 반성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팩트체크팀 김영은 기자와 알고 보니 시작합니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발언의 내용 과연 맞는 얘긴지 팩트체크팀이 따져봤습니다. 팩트체크 공모전은 13세 이상 청소년, 대학생을 포함한 일반인 모두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응모 기간은 9월 25일까지입니다. 팩트체크 별다른 거 아닙니다. 직접 나서서 해보시는 것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